미 주간 경제 지표 및 기업 실적 발표 일정. 이번 주는 FOMC 결과에 시선이 집중되겠습니다. 더불어서 데이라이트 세이빙 타임 개시, 서머 타임 개시로 미국 주식 시장 운영 시간 변경되는 사항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 안석훈입니다. 2021년 3월 3주차 미국 증시 주간 경제 지표와 실적 발표 일정 확인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지난주 증시 동향과 이번 주 전망을 확인하고요. 섹터와 주요 ETF 주간 등락률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P 500과 빅6 플러스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의 주간 등락률을 살펴보고요. 또 요일별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 발표 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주 증시 동향과 이번 주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안정세를 보이던 국채금리가 주 후반에 급등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된 모양새였습니다.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의회 통과 후에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까지 완료가 되었고요. 이에 따라 주 후반 국채금리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반면 주간 단위로 3대 지수는 다우가 4% 넘게 상승했고요. S&P 500 2.64%, 나스닥이 3% 이상 상승했습니다. 또한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은 7.32%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는 17일 수요일입니다. FOMC 결과가 향후 증시 변동성과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까지 연준은 금리 상승이 경제 정상화 기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개인당 1,400달러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는데요. 이에 따른 소비 확대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또 소비와 주택 관련 지수가 발표되고요. 350여 개 기업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미중 고위급 회담이 금요일에 열리고 BOJ와 BOE,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과 영국 왕립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AMD의 신제품 발표와 폭스바겐의 배터리 데이 등의 행사도 예정이 되어 있으니 매일매일 주요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섹터별로 주간 등락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개 섹터 중에 모든 섹터가 상승하는 한 주였는데요. 경기 소비재가 5.74%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이 5.71% 상승했고요. 반면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는 0.7% 상승하면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이어서 에너지 섹터가 1% 조금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최근 1개월 기준으로 살펴보면 에너지가 19.65% 상승했고요. 반면에 IT가 5.35%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섹터별 주요 ETF, 대표 ETF의 등락률을 살펴보면 소매업체에 투자하는 ETF인 XRT가 15.56% 급등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에너지 섹터에 투자하는 ETF인 OIH는 0.57% 하락하면서 반대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XRT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RT는 스파이더 S&P 리테일 ETF이고요. 94개의 미국 리테일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2006년 6월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출시했고요. 현재 운영 자산 규모는 5억 8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투자하고 있는 섹터의 비중을 살펴보면 의류와 액세서리 부문이 16.48%로 가장 많고요. 다음으로 컴퓨터 및 전자제품이 15.18%의 투자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94개 종목 중에 상위 10개 종목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2.22%고요. 상위 5개 종목을 살펴보면 비디오 게임과 전자제품 소매유통 업체인 게임스탑이 8.8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광고 플랫폼 업체인 매그나이트가 1.7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주얼리 소매유통 업체인 시그넷 주얼러스가 1.7%, 소셜커머스 업체인 그룹헌이 1.56%, 그리고 어린이용 의류 소매유통 업체인 칠드런스 플레이스가 1.4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P500 기준으로 주간 등락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는 금융과 함께 부동산 쪽의 상승률이 돋보였고요. 대부분의 그 종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불어서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애플이 0.3%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79% 상승했습니다. 아마존은 2.97% 상승했고 구글은 2.25% 하락했습니다. 페이스북은 1.56% 상승했고요. 테슬라는 16.02%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종목의 주간 등락률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빅6는 애플과 구글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세를 보였고요. 등락률 상위 5개 종목 하위, 등락률 상위 그리고 하락률 하위 5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위 5개 종목은 먼저 미디어 업체인 바이오콤 CBS가 27.88% 급등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항공방산 업체인 보잉이 20.59% 상승했고요.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가 16%, 그리고 항공운송 업체인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그룹이 14.28%, 그리고 의류소매유통 업체인 갭이 12.82% 크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등락률 하위 5개 종목 현황 살펴보면 에너지 지주회사인 APA가 8.69%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산업재 복합기업인 제네럴 일렉트릭이 7.5% 하락했고요. 에너지 탐사 및 생산업체인 메르선 오일이 6% 하락했습니다. 또한 냉동채소 도매유통업체인 램 웨스턴 홀딩스가 5.92% 하락했고 에너지 장비 및 서비스 업체인 테크닙 FMC가 5.4%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일별 경제지표 발표 일정 확인하겠습니다. 15일 월요일에는 3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고요. 그 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없습니다. 16일 화요일에는 2월 소매 판매, 그리고 2월 수출입 물가 지수, 그리고 2월 산업 생산이 발표되고요. 3월 주택시장 지수와 함께 1월 기업 재고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FOMC가 16일과 17일 양일간 진행이 됩니다. 17일 수요일에는 2월 신규주택 허가 및 착공 건수가 발표되고요. 오후 2시에 FOMC 성명서와 함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브리핑이 2시 반에 이어질 예정입니다. 18일 목요일에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3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고요. 19일 금요일은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가 없습니다. 대신에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요일별 기업 실적 발표 일정도 확인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38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고요. 이번주에는 35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나이키, 달러제너럴, 5빌로우 등의 소비재와 함께 페덱스, 레나, 캐네디안 솔라, 로즈타운 모터스 등의 산업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엑센추어와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등의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데이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됩니다. 서머 타임이 시작되는데요. 장 운영 시간이 한국 시간 기준으로 10시 반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1시간 당겨지니까 이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요일별 기업 실적 발표 일정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5일 월요일에는 8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이렇게 두드러지는 기업은 없습니다. 장 시작 전에 데스크탑 메탈, 얄라그룹, 엑셀 엔터테인먼트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장 마감 후에는 헬스 이쿼티, 쇼월스 테크놀로지스 그룹, 360 디지테크, 그리고 뷰직스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16일 화요일에는 9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장 시작 전에 후투홀딩스, 뉴포트리스 에너지, 제빌, 퓨얼셀 에너지, 빌리지 팜스 인터내셔널, 디자이너 브랜즈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장 마감 후에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 레나, 코파 소프트웨어, 스마트 시트,
그리고 오가노 제네시스 홀딩스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7일 수요일에는 7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장 시작 전에 신타스, 킹소프트 클라우드 홀딩스, 랜드앤드, 아코스 도레도스 홀딩스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 장 마감 후에는 지토 익스프레스 케이먼, 파이브 빌로우, 윌리엄 소노마, 허먼 밀러, 샘테크, 페이저 듀티, 로지타운 모터스, 온24, 썬다이알 그로워스, 개보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18일 목요일에는 이번 주 들어 가장 많은 9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장 시작 전에 엑센추어, 달러 제너럴, 웨이보, 펫코 헬스 앤 웰니스, 커머셜 메탈스, 레전드 바이오테크, 어츠 브랜즈, 시그넷 주얼러스, 캐네디언 솔라, 헤드헌터 그룹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장마감 후에는 나이키, 페덱스, 루미나 테크놀로지스, 올리스바긴 아울렛 홀딩스, 오소 클리니컬, 다이아그노스틱스 홀딩스, MP 머티리얼즈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9일 금요일에는 10개 정도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티파니앤코, 엠브라에르, 와이어리스 텔레콤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월요일 15일 오후에는 폭스바겐이 파워데이라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일종의 테슬라가 개최했던 배터리데이와 같은 행사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전기차 개발 상황과 배터리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이것도 기사를 통해서 계속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3주차 미국 증시 주간 경제지표 및 실적 발표 일정 소개해드렸습니다.